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5월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희생을 기억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5.18 43주년 기념일이었고요. 그리고 5월 또 한 명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방송하실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들레 우리 김성재 에디터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14년이 걸렸군요. 네. 예. 그 14주기지만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서거는 올해는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 하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그 생전에 고인이 하셨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민들레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특집 기사들을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왜 이제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14주기 기획 기사인데 한번 내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아무래도 김성재 에디터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니까 참여정부 총화대에서 직접 같이 일을 네. 하셨고 네. 직접 소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들레에서는 단독 기사를 써도 보통 단독을 달지 않고 네. 그냥 내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단독 기사라서 네. 예, 이번에 저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네. 두 가지 단독 기사를 저희가 냈는데요. 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 외교 안보 분야 관련된 네. 친필 메모, 친필 메모 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민들레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처음 공개된 네. 거고요. 일부는 노무현 사료관에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일반인들은 아마 노무현 사료관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시진 않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그 조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그 구술 사료 편찬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술 자료 편찬 작업 가운데서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구술 작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네네. 그 구술된 내용이 그동안 한 번도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번에 민들레에서 또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분이.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대신 증언하는 형태로. 네네. 이번에 구술 내용은 주로,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당선자 신분으로 네. 또 인수위 시절에 그리고 2003년, 2004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네. 굉장히 그때 상황이 긴박하고 어려운 때였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북핵 사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요. 네.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왔었고,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막 터지기 시작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당시에 외교안보 분야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지, 네. 가까이서 일을 했었던 안보수석이 네. 그 구술자로 그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술자 그 안보수석이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네. 저희가 입수를 해서 공개를 네. 했고요. 그리고 그 재작년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 시민센터 서울 종로에 원서동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또 우리가 한번 취재를 해서요. 시민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그 오픈을 한 봉화에 있는 노무현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기념관이 또 어떻게 운영되고 거기에 어떤 전시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봤고요. 뭐 그런 정도의 이번에 특집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윤석열 그 정권의 그 대미 대일 종속 외교, 저자세 외교로 또 한반도의 이제 그 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똑같이 2003년도 대내외 격변, 이게 그 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친필 그리고 이 육성 자료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그리워지고 관심이 가고 하는 기사 같은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보 노무현의 마지막 우행. 네. 그 어제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제 지면에 노 대통령의 친필 메모 글씨를 이제 보면서요. 글씨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씨라고 하는 것에. 그 노 대통령의 그 글씨 속에 그의 어떤 그 인간이 보이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많은 범민, 권해, 얼마나 어떤 종합적인 시야 속에서 나라를 경영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 대통령에 대한 또 그런 마음이 더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무현을, 바보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추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고요. 그 노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1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노자의 도덕경에 이제 그런 말이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이 불망자 즉 수라. 그러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는 육신의 죽음이고 망은 그 남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이제 그것이 사망인데. 육신은 죽었지만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남아있는 거, 잊혀지지 않는 거, 이제 그럴 때, 그 불망할 때, 그것이야말로 장수이다. 그런 말이에요. 노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뭔가 어떤 육신은 없지만은 그 정신과 가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또 사실 노 대통령도 아마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본인이 자신이 얘기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 또 어떤 그 시민들의 연대와 합심, 그것을 아마 지금 어디선가 보고 계시겠죠. 네네. 그런 마음을 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보 짓인데 제목을 붙인 것은 마지막 순간에 왜 그 봉화 부엉이 바위로 올라갈 때 CCTV에 잡힌 화면 속에 저의 눈길을 끈 게 있었어요. 골목을 나서는데 길가에 옆에 그 잡초를 뽑았어요. 혹시 그 보셨습니까? 그 장면 참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아주 그게 굉장히 저게 아주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저게 도대체 저 의미가 뭘까? 이제 막 어떤 자결을 결심을 하고 그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이 잡초를 뜯는다고 하는 저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저에게 두고두고 많이 생각을 하게 한 거였어요. 그걸 급사도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사형 그 초결 집행 직전에 그 간수들한테 마지막 5분을 부탁을 하고 5분 동안을 주니까 자기가 읽었던 이 책들, 마지 읽지 못한 책들을 읽고 당당히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모습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잡초를 뜯는 것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세상과 작별을 하는 본인의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지만 또 결코 꼭 죽으러 가는 것만 아니다. 나는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다만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대 그리스의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 세월이 변해도 그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 시민들에게 항상 웅대한 용기를 심어줬던 게 그 오디세이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는 우리 민주주의가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5.18 광주민중 항쟁도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한국의 오디세이 같은 그런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중에서 네,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 이제 유튜브 서비스 시작한다는 걸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아직도 시민 언론 민들레를 텍스트로만 보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은 네, 시민 언론 민들레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귀로 듣는 시민 언론 민들레가 있다는 말씀 지금이라도 모르셨다고 얘기한다면 유튜브에서 시민 언론 민들레를 검색어에 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조선일보가 정말 이번에 정말 거의 테러를 저질렀죠. 테러를 분신 노동자 양회동을 이제 두 번 죽인 네. 이런 엽기적인 기사를 이제 네. 출고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은 시민단체 또 언론학자들 또 원로 언론인들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현장에서 네. 지금 거의 확인된 내용이 네. 현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조작됐다. 네. 특히 그 조선일보가 공개한 그 분신하신 그분의 그 모습에 일부가 조작됐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경찰도 그 조작된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었던 그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지금 입을 열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그 놀라운 것이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그 유서에 필체가 네. 위조가 된 것 같다. 위조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아주 끔찍한 그런 주장을 월간 조선을 통해서 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강기훈 씨 유서 조작 대필 조작되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것하고 거의 지금 판박이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뭐 양해동 이분의 이제 그 죽음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의 활동을 이제 폭력배에 비유하면서 건폭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몰려서 분신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이 분신을 이 유서 대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신을 방조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 우리 양해동 고 양해동 조합원을 욕을 보인 이 조선일보 보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아마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그야말로 제2의 강기 유서 대필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보려고 네. 근데 이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재창을 해주고 그게 긍정하는 언론이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일각에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 지도층들이 있죠.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나오는데 네. 뭔가 지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희룡 씨가 저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합니다. 사실 원 장관은 과거에 대학 때 학생운동을 거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어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과거에 원희룡이 가졌던 그 마음. 저는 이것이 단지 꼭 뭐 어떤 정치적인 진영으로 가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냐 비인간이냐의 문제거든요. 인륜이냐 반인륜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 원희룡 장관의 지금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지금의 정권이 가지는 보여주는 모습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의 일단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더욱 씁쓸합니다. 네. 네. 저는 저 이 결국 이번 그 분신까지 이르게 된 게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는 이런 뭐 용어를 쓰면서 네. 건설 노조를 그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조선일보가 건폭이라는 또 용어를 받아서 확산시키면서 이제 이르게 됐는데 건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떠오른 게 조선일보가 몇 년 전에 그 주폭이라는 또 용어를 썼었습니다. 네, 네, 그 뭐 술 마시고 뭐 운전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뭐 그런 걸 없애자라는 의미로 이제 주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 주폭이라는 조선일보의 용어가 이번에 다시 건폭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아마 만들어지고 해서 그게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이 되고 윤석열 정부는 그 건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뭐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까지 네. 들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향신문에서는 이제 받아친 것 같습니다. 언폭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저희 민들레도 박순찬 화백이 언폭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공개를 했는데요. 저도 이번 조선일보 이런 보도를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폭. 이건 언폭이다. 그렇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조폭과 비슷한 예전에 뭐 조중동을 조폭 언론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언폭이라는 용어가 정말 딱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거 없이 또는 조작해서 협박하고 하는 이런 그 언론의 행태가 딱 언폭이라는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경향신문에서 오늘 1면과 2면을 다 털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사설에서도 이거 언폭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언론이라면 다른 언론에서도 이 사실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좀 명확히 좀 밝혀주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밝혀진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어떤 그 조작을 통해서 언론이 언폭으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폭스 TV가 잘못된 보도 트럼프의 그 거짓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1조 원인가요 하는 그 큰 징벌적인 그런 그 배상 손해배상을 맡게 됐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그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금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이런 그 언폭 과 같은 이런 언론의 행태는 반드시 좀 퇴출시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그동안에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그 미디어 면이 있다가 이제 그걸 폐지가 되고 이렇게 동업자 그 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뭐 조선 조중동의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비판을 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 경향신문에서 1면과 뭐 2면에 걸쳐서 이 양해동 이 조합원의 그 분신을 분신 방조 프레임 그리고 제2의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단 좀 평가. 네.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말하는 경향신문 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는
검찰 수사가 아니고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을 네. 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또 네. 해서 한번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민들레가 그 대한 언론으로 출범하면서 민들레를 좀 의식한 민들레가 네. 한겨레나 경향을 다시 바른 언론으로 그 뭔가 자기 반성을 하는데 상당한 자극 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네. 저는 뭐 생각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로서도 아주 보람이 있는 네.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폭 얘기를 하니까 다시 우리 43년 전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제 광주 사태로 불렀었던 그렇죠. 그 조중동의 이 여론 무리를 우리가 또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무정부 상태 그렇습니다. 광주 1주년 이렇게 1주년 1주 그러니까 80년 당시 1주일 그러니까 80년 네. 5월 25일이거든요. 네. 개엄군이 도청에 쳐들어와서 시민군들의 저항을 그야말로 그 진압한 것이 진압이란 말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이게 5월 25일이니까 이게 이틀 전이죠. 광주가 그야말로 아주 정말 세계적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시민들에 의한 자주적인 공동체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줬던 바로 그 평화의 도시 광주였던 바로 그 일주일간이었습니다. 근데 저것을 불안감,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렇게 왜곡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건폭하고 이제 매우 유사한 이제 그 프레임 전환이죠. 실질적으로 네. 광주를 저렇게 아비규환의 도시로 이제 만들었던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그 진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계엄군이 물러나고 난 3, 4일 동안에 광주는 그야말로 네. 뭐 광주 꼬민이라고 부를 그렇죠. 만큼 주먹밥 정신으로 상징되는 그렇죠. 아주 평화로운 네. 커뮤니티 질서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무자비한 진압을 행사했던 국가의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들이 외려 폭도로 몰아붙였었던 이 조선일보 43주년의 복도는 그대로 지금 현재 노조 그렇습니다. 활동을 네. 건폭으로 몰고 이에 한거한 분신을 또 다른 욕보이기는 행태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네. 겁니다. 예. 요거는 뭐 중앙일보에서 좀 보던 네. 어제인가요? 어제죠? 아, 그전에 목요일이면은 네. 아, 어제죠, 어제. 네. 저런 제목에 대문짝 기사가 실린 거를 보고 지금 도대체 지금 한국의 유력 언론에서 저런 식의 기사를 싣고 있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일단은 저거는 이제 사실 관계를 떠나서요. 그런데 네.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 뉴스를 잘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한번 검증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안을 모든 일들을 진보냐 보수냐 라고 구분부터 하고 보는 거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 또 김성재 에디터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때로는 진보 보수냐라고 하는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수백 가지의 구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떨 때는 저는 진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수이죠. 사실은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보수가 되고 진정한 진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 특히 지금 이 문제의 신문과 함께 또 다른 지읒자로 시작하는 신문 같은 매체들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세상의 사안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진보냐 보수냐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내 편 아니면은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 같은 식의 보도가 더욱더 유사한 진보, 유사한 보수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강화시키고 확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의 보도는 너무나 악성적입니다. 맹독이죠. 한국의 여론을
오염시키는 맹독입니다. 근데 이거 진보 중에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그 판결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윤석열 정권에 좀 비판적이거나 그렇죠. 불리한 기사들은 전부 가짜뉴스로 전제하고 아마 했던 조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불리하고 비판적인 기사는 소위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뉴스에 대한 를 이제 많이 접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네. 현상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가짜 네. 뉴스와의 전쟁 네. 그걸 조선일보가 또 맹렬하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설치를 네. 했잖아요. 귀엽고 설치를 한 것이죠. 아,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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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표한수 그 선배님이 거기 사장님 표한수 선배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지 않게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행태를 보이고 계셔서 네. 뭔가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네. 짐작을 하지만은 신군부 예. 때문에 그 해직도 대신 고초도 예, 겪었고 누구보다 네. 언론 민주화 운동에 좀 예,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저는 선배로 네. 개인적으로 경향심은 선배이기도 하지만 존경할 네. 만한 선배인데 요즘 언론재단 그 이사장 임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 대응센터는 이거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자신한테 그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는 전부 다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고 이와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그렇죠. 그렇죠. 네, 움직임인데 그걸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걸 또 표한수 우리 또 이사장님께서 이걸 또 예,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언론재단, 진흥재단 내에 또 뭐 적지 않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네. 당연히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의 어떤 그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합당한 그런 대응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그 대응한다라고 네. 하는 걸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에 지금 재갈 물리기를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서 네. 이 움직임은 한번 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재단의 가짜 뉴스 신고 상담센터 그 문제는 지금 민들레에서 네. 지금 이명재 대표님이 한번 칼럼을 한번 그 네. 써서 그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이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를 잘 믿는다. 이게 이런 뉴스 자체가 저는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뉴스 자체가 가짜뉴스네요. 예. 그래서 저는 다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짜뉴스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온지는 모르겠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그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구분짓는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 갈등이나 혐오를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식의 프레임이고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조중동 언론이 진보와 보수라는 그 용어를 써서 진보 보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진보 보수보다는 저는 그나마 저기 유시민 장관이 잘 즐겨 쓰는 표현이 친윤 네. 반윤 혹은 뭐 비윤 뭐 이런 정도 표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그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보수 보수가 아닌 보수죠 사실은 네. 보수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프레임인 거죠. 네. 실은 어떤 그 부패 집단이거나 친일 친미 또는 뭐 친독재 예, 그렇죠. 이런 성향을 가진 아주 부패한 이런 그 집단을 보수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네. 그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중앙일보 진보층이 보수보다 가짜뉴스 잘 믿는다 이 기사에는 윤석열 정권이나 아니면 친윤 언론의 굉장히 그 지금 당혹스러움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친윤 언론이 거의 80% 90% 가까이 지금 융단의 폭격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30%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이제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10% 20% 정도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언론, 이것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것도 완전히 이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기사가 진보층이 가짜뉴스도 더 잘 믿는다 보수보다 그렇죠. 이런 기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의 90%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언론 상황을 그야말로 99%, 거의 100%, 100% 친윤 언론으로 만들어야 이것을 언론의 정상화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획과 그런 작업이 특히 이제 방통위, 방통위원장의 강제 면직에 이어서 누군가를 앉히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염려가 되는, 보통 염려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최시중이라고 있었죠. 최시중. 예, 네. 방통위원회. 방통 대원군이라고 불렀죠. 그때 종편을 강행을 하고 해서 지금 한국의 여론 상황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그 피폐해졌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최시중 씨 이상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동아일보 출신의 이모 씨 아닌가? 네네. 대대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러한 명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 언론, 보수 단체라고 하는 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의 이런 그 이른바 보수자가 붙은 단체니 언론에는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가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좀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상식이냐 반상식이냐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이런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줘야 저는 그것을 보수의 진보화 이게 된다고 해요. 보수의 진보화 그러니까 보수의 진짜 보수화 그래서 진보 보수의 진보화가 필요하다. 보수의 진짜 진보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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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언론계에서 또 언론 학자들이 좀 먼저 나서서 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보수 단체, 진보 단체라는 이름을 좀 정확한 그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민들레에서도 보수 언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진보 언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정말 그 언론에 딱 맞는 정말 그 언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좀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프레임 때문에 결국 모든 언론들이 특히 이런 문제가 있죠. 진보 언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말하자면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언론들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어떤 중립에 서야 된다는 이런 프레임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될 목소리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렇지.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이런 프레임도 깨져야 된다. 민들레가 좀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친윤 언론의 80% 이상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계 지형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들, 시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민들레의 역할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늘 저희 소개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그 저희 민들레 그리고 더탐사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들을 이렇게 가짜뉴스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민들레를 그런 차원에서 더 강한, 더 많은 시민들이 보는 그런 언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언론계의 지형을 다시 바꾸고 이런 가짜뉴스의 낙인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저희 민들레 더탐사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특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짧은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 곡하고 탈은 목마름도 했는 돌아와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그냥 제가 예?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두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바삭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도 무자유로울 때 우리의 날이 저절로 등신 거리로 달려가는가 아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 이걸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는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네. 80년대에 좀 네,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 다들 이제 가슴이 좀 뛸 텐데 저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저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 노래 얘기는 다시 또 좀 뒤에 가서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저희 민들레에서 처음으로 최초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오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친필 메모.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교 안보 분야에 네. 친필 메모를 이번에 공개를 한 건데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부 대일 외교, 대미 네. 외교에서 특히 굴욕 외교를 지금 하고 있고 굴욕 외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지금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무현 대통령 그 외교 안보 분야의 어떤 그 안보관이라든지 또 철학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러니까 강대국 그 열강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자주 독립 외교를 그 지키고자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뇌 중요한 그 외교 그 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작성했던 친필 회담 많은 울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시대에. 네. 그 친필 메모는 대체로 정상회담 중에 메모하신 거라든지 네. 어떤 행사 네. 관련된 장소에서 메모하신 네. 뭐 이런 부분 또 3.1절 기념식에서 그 메모하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한 10점 정도가 네. 공개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체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 안정, 자주, 번영 네. 이런 단어들이 메모에 네.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이 경제 분야에 대한 또 그럼 뭐 정상회담을 한 뭐 아셈 회의라든지 아펙 회의라든지 이럴 때 동남아 국가들 또 남미 국가들과는 이제 이 그 비즈니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를 하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그 단어는 역시 번영이라든지 상호 협력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영업 사원 이제 1호를 네. 이제 자칭하는 이제 윤석열과 이제 또 비교를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자 노력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자 지금서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모는 이게 태평양 지역 육군 참모총장 회의 접견 다과 회 중에 메모를 하신 건데요. 저거는 그 아마 다과 회 중에 본인이 어떤 2003년 네, 9월 3일 날 작성된 메모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협력, 공조, 또 군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네. 미래에 대한 고무, 나누는 미래, 비전, 그리고 평화, 안정, 협력. 네.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메모를 네. 보니까 그 요 다과화가 그 17시, 오후 5시에 시작해서 17시 37분, 오후 5시 37분 정도 뭐 그렇게 긴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이 공식 행사인데 여기서도 본인이 뭘 발언해야 될지 이렇게 메모로 미리 다 정리를 하고 네. 들어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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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과연 이런 메모를 하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참 써준 것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아 노무현 대통령 뭐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이 메모를 통해서 특히 예, 단 한 순간 1분 2분이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참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베트남 정상회담 네. 자료가 있나요? 네. 네. 정상회담 중에 네. 작성한 메모인데요. 보면 양국과 세계의 이익 네. 뭐 이런 말이라든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의지 네. 예,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 육자회담, 또 그 밑에 경제,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무역증가라든지 뭐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원유 개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빼곡하게 네. 예, 메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이 그냥 그 써준 의례적인 그 원고 뭐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평소에 저거는 이제 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인이 그 꽤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공부를 예. 하고 예. 그 앞두고 다시 한번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메모를 예. 하신 예. 것 같은데 예. 대단하시죠. 이따가 나중에 이제 구슬 내용에 대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구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보 수석이 예. 예, 구슬한 내용 중에 당선자 시절에 예. 예, 이제 자문을 하러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에게 외교 분야, 안보 분야, 국방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는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었던 그 뭐 G20인가요? 뭐 그쪽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하고 만나서 회담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데. 안 봐, 안 본 거죠. 예. 네. 네. 그 별로 길지도 않은 한 5분 정도 되는 그 회담들을 하는데 그냥 그 원고를 바로 면전에서 앞두고 그냥 읽어요. 면전에서. 이게 그 짤로 많이 돌았었는데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그런 정도 한 뭐 한 2, 3분 정도 되는 짧은 인사 그 건네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성도 담긴 이게 오는데 밑에 야, 그걸 그냥 줄줄 그냥 뻔히 그 캐나다 총리 보는데 그 메모를 보면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우리 이 한국의 대통령 지금 수준이 돼버렸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살짝 뭘 얘기해야 되지 메모를 살짝 보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건 근데 그냥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건 메모를 보고 회담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바이든과 만났을 때 이렇게 네. 종이를 보고 얘기했던 네. 것에 어떤 같은 비슷한 장면이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메모를 그대로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네.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괜히 괜히 섣불리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네. 예, 뭐 얘기했다가 준비 안 된 얘기를 했다가 온갖 실언들이 예, 어마어마하게 또 그걸 수습하려고 또 힘들어하고 네. 또 이러지 않습니까?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참 노무현 대통령 이런 비교, 차원에서 참 비교가 불가능해요. 비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네. 자 그리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진필 메모 볼까요? 이거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12기 전체 회의 때 메모하신 내용인데요. 네, 네. 여기도 보면 보안법 식량 지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겠죠. 네. 그리고 정상회담,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또 미래지향적 동북아 역사, 또 군축과 다자안보, 동북아 균형자,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여정부 때 균형자 그 외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운전자, 뭐 조종자 이런 얘기도 다 참여정부 때 나왔던 저 균형자, 저 철학이 이제 발전이 됐던 걸로 보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낯선 단어가 돼버렸죠. 이 균형자라고 하는 거, 평화. 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번 잘 알려진 연설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전자권.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그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도 그 나왔었고요. 미국 젊은이들한테 목숨을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전시작전권 작전권도 하나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별 달고 장성들은 뭘 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뭐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그런 연설. 그게 바로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민주평통 자문에서 나왔던 얘기군요. 그 대화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 강조했던 부분,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분이 나라의 안보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나라의 안보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안보는 힘센 나라에 붙어야 된다. 줄서기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해명을 내놓으시거나.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3.1절, 이게 지금 3.1절. 이게 3.1절. 그 기념식에서 하셨던 기념사 그 메모인데요. 이건 약간 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연설비서관이 그 기념사를 보통 이제 행사 대통령이 가면 읽을 기념사를 쓰죠. 기념사를 썼는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전혀 그 말하자면 쳐다도 보지 않고 현장에서 기념식 하기 전에 본인이 메모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메모는 메모는 그 두 번째 메모고요. 한 그 A4 용지에 저런 A4 용지에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메모를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메모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이게 두 번째 메모 같은데요.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많이 지운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모를 하면서 기념사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정리를 급하게 하고 그리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또 메모를 옮겨서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그 메모를 해서 그 메모만으로 기념사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시군요. 이게 평소에 그러니까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날 연설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주 이주 전에 이제 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 거지만 이제 막상 현장에 가면 그때 그 시점에 맞는 연설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 사실은 평소에 준비되는 거죠. 평소에. 저는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글씨를 보면서요. 사실은 이제 정리된 문건보다도 오히려 저런 저런 그 유필, 친필 속에 이제 그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3.1 운동 85돌 기념 두 가지가 보여요. 먼저 그 쓰는 말, 쓰는 어휘, 그것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간의 대통령의 그 어떤 사람인가를 상당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학습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늘 책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특별한 스승이 없었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말 배우는 학생의 자세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쓰는 어휘가 곧 그 사람이다 하는 말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지성과 철학은
그 쓰는 어휘 속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어휘를 보세요. 저 어휘는 평소에 어떤 준비, 어떤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개념어들이죠. 네. 또 하나는 여기서 네. 저는 이제 메모에서 네. 딱 받는 게 요 100년 전 우리는 변수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저런 표현들이 네. 어떤 상황을 요약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축약해 네. 보여주는. 네. 네. 또 하나는 저렇게 네. 지금 뭔가를 1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우리는 이제 한국은 지금 외교무대에서 거의 변수가 아니게 됐죠. 지금. 네. 다시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다시 그렇게 됐어요. 네. 종속 변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일본의 변수가. 뭐 퍼핏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한국 대통령의 의중은 네. 미국하고 일본 대통령 의중만 알면 되니까 네. 네. 뭐 국제 외교무대에서 별 관심이 없으면 매일 예, 뒷전으로 예, 구속되기로 네. 그냥 그 지금 관심 밀려나 있게 된 거죠. 예. 네, 말씀하시죠. 제가 예. 말을 끊었는데. 네. 또 하나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뭔가를 썼다가 지우잖아요. 네. 지우고 다른 말로 지금 쓰지 않습니까? 네. 저것이 그러니까 저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떤 행사에서 참모들과 또는 네. 전문가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를 통해서 뭔가 논의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을 살아있는 일로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필 글씨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또 있었구나. 네, 그 10년간의 네. 시절이 있었죠. 네. 예.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면서 예. 좀 예, 자기를 좀 되돌아 예, 봤으면 하는데 아마 뭐 되돌아 볼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본인이 예, 가장 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 뭐 완벽하다고 생각 설마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런 결국 문재인 그렇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 침실 맥을 참아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 노 대통령이 네. 어떤 것을 고민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마음껏. 예. 그런 분들은 예.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예, 생각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에는 너무 엄중한 자리죠. 예.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또 그 이제 이어서 이제 윤석열 씨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뭐 국제적인 행사나 정상회담이나 또 국내의 어떤 그 정부 행사에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참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이런 대통령을 모셨다라는 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현실이 참 네. 예,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친필 메모를 이제 살펴봤고요. 예, 지금서부터는 이제. 구술, 예, 구술에 의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들, 그 한반도가 2003년도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위기, 예, 안팎의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그 위기, 열강들 팀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미동맹 우리 주도로 평화, 국익 위한 외교 추진하라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았는데 그 2003년 2002년 말부터요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인수위를 거쳐서 이제 그 초기에 아마 2003년 말 정도까지 이 이라크 파병에다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그 협상을 하자는 요구가 미국에서 들어왔었던 때였고요.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에 특히 꼭 노무현 정부여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자주국방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방 문제의 화두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자주 국방 문제는 그 이전에 평시작전권 환수를 했던 그 평시작전권은 노태우 정부하고 그리고 이어서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이 환수가 됐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주국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국방 문제의 주제였고요. 이거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이 자주국방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방 개혁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구술을 쭉 보면은.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균형 있는 협상, 그리고 당당한 협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게 이제 구술 그 내용이 많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들이 담겨 있는 이제 구술 녹취문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이제 전화 대화록에 전하는 녹취문이네요. 네, 그 전화 대화록을 이 구술자가 이제 그 대화록을 본 거죠. 대화를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 네.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은 어쨌든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 동맹국의 어떤 세계 군사 전략 지금 이라크 그 전쟁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한반도에는 북핵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하고 있으니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보장을 부시 대통령한테 우리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부시 대통령한테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덜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니까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했었고 부시 대통령도 결국은 이 전화 통해서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동의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동의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저기는 뭐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구술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이 계속 이제 협상을 요구해오거든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도 두 차례에 걸쳐서 2003년, 2004년에 두 차례 요구를 했는데 3,500명 정도를 줄이겠다. 이라크로 이제 옮기기 위한 거죠. 미국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이제 옮기겠다라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협상을 요청해 오는데 주한미군 철수도 그렇고 또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그 협상에 나가는 실무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 하셨더라고요.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협상에 나와서 반드시 그거를 강조를 해라라고 그 지시를 했고요.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 미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이런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한국에서의 그 미국에 대한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공개하지 말자라고 그 협상에서 계속 우리 쪽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 그럴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이건 우리 국민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걸 끝까지 그 협상단에게 지시를. 자주 외교,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 그러면서 이제 열강 팀에서도 항상 균형자 역할을 이제 강조하셨던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모습이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항상 한반도 조정자 그 얘기를. 운전자 그 얘기를 강조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취임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 놨었던 뭐 대미 대일 동맹들을 이제 완벽하게 복원했다 이걸 자신의 외교 안보 분야에 가장 큰 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말을 잘 듣는 동맹으로 자리매김 다시 원상 복귀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외교안보 분야 구술 녹취문. 예. 국방개혁과 관련된 얘기 같죠? 네, 국방개혁.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국방개혁, 자주국방,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뭐 국방 문민화, 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국방개혁입니다. 그래서 국방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한미동맹을 우리 주도로 바꿔나가는 게 이게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 국방개혁에 관해서 그 처음에 군 내부에서 완전히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한 국방개혁이었고 그래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체계를 바꾸는 이런 국방개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군 내부에서는 뭐였냐면 무기를 증대시키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면 그 자리를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회의 때도 굉장히 화를 내신 적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슬에 나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국방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뭐 그 이 군사력 무기의 증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고 예. 또 한편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도 그 아주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국익을 네. 우선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자칫 불똥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쟁, 군사적 충돌에 연루된 상황 을 가져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탁 새겨들어야 될 날 같아요. 저 부분에. 그죠? 네, 그렇죠. 네. 늘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이라크 파병 문제나 협상을 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한반도의 어떤 위기가 군사적인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네. 하셨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맨 그 좀 하단부에 있는 전 내용이 정말 요즘 최근에 네. 지금 뭐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충돌이 벌어진 우크라이나에 과도하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개입을 하고 거기에 지금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이제 그 적대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 또 예. 그 문제를 또 언급을 하면서 그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중국에 그리고 용납치 않겠다는 그런 네.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 대만 간의 이제 그 분쟁에까지 또 개입을 하시고 이게 결국 미국하고 일본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국익하고는 네. 아무런 상관도 없이 미국하고 일본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본인이 나서서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금 네. 우리 한반도는 지금 혹독한 군사적인 긴장 네. 네. 안보 불안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국익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국익을 해치는 거죠. 국익을 지금 해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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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 지가 지난번에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또리장군 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네. 못해서 네. 자기는 국익을 해칠 자유가 있는 거죠. 국익. 중국과 그 러시아 이 공산 이 독재 국가하고 맞서 싸우는 자유주의 이 전사로서의 본인의 이 자기만족을 위해서 우리 이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국민들을 지금 불안해 심각한 예, 또 경제 불안, 안보 불안에
몰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노무현 대통령, 예, 이 얘기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휘말리는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정말 이 시점에 좀 뼈를 때리는, 네, 예, 말씀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시면, 북한 사태 급변에 대해서, 네, 네. 이 급변 사태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기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셨던 게 나오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당시에 2003년에 이제 북핵 위기 그리고 계속 북한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제기돼 왔던 게 북한 체제 불안정성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얼핏 기억이 나는데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군 장성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 북한의 위기 상황이 체제 그 붕괴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남쪽과 남한과 그 이후에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고요. 흡수통일이 왜 불가능한가. 우리 국민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경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흡수통일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주국방은 이제 국방개혁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군사적 옵션에 이제 계속 절대적으로 그거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붙이셨고 그래서 국방문민화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군요. 예. 네. 국방문민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국방부의 대부분 고위직들이 군인 출신들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초대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민간인을 임명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고 마지막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위직도 민간인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마지막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초대 국방부 장관을 국방문민화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임명을 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마지막 국방부 장관에서 김장수 장관 재임 기간에는 오히려 국방문민화가 후퇴됐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 대통령 그 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청와대 열쇠 하나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예. 국방문민화는 결국은 미완의 과제로 외려. 거꾸로 국방 마피아들이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지 않고 거꾸로 네. 국방 문명에서 후퇴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셨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반미주의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네. 네, 네. 그 당시에 반미주의자여서 미국을 가지 않는다. 미국을 가지 안 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밝히셨다라고 이렇게 구술해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너무나 엄중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모들한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미주의자고 그래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조시기에 이제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저런 반미주의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네, 노무현 대통령 외교부 외교정책을 때리기를 했죠. 네네. 네. 여기 보면은 2003년 4월 이후에 자칫 금방 올 수도 있었던 위기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했고요. 그해 2003년 겨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했고 그 2004년에도 또 한번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요. 이때 그 외교안보 상황이 그 어느 정도 엄중했는지 그 부분을 그 아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뭐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조금 그 임기 후반에 청와대에 이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2003년, 4년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좀 들었는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한국이 그 좀 부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 그것도 전투병으로 사단 규모의 군사력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이 처음에 왔었다는 거죠. 결국엔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하면서 사단 병력 그 한 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한 3천 명 정도의 공병 부대만 지원 부대만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이제 결정이 이제 관철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라크 파병을 한국이 거부를 할 경우에 북핵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평양을 폭격하겠다. 그때 이제 매파였던 라이스 국무장관이었나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었고요. 실제로 평양 폭격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 워싱턴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합참에서 이건 뭐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어차피 다 이제 합참에서 이제 그 합참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참에서 긴급 회의가 이제 벌어졌었고 그때 한국에 그래도 젊은 장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나섰고요. 반대하고 나섰다가 뭐 구두발로 차였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전쟁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전쟁 옵션을. 근데 우리는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다 거의 공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있어서 한반도 문제, 북핵의 문제를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평양을 폭격하면 그러니까 그 젊은 장교들 중심이 돼서 폭격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거는 평양을 폭격하는 거는 북한의 민간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고 그래서 폭격을 하더라도 평양은 안 되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폭격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평양을 폭격하든 군사시설을 폭격하든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바로 서울에 뭐 대포를 쏜다든지 미사일을 쐈을 때 이 남한에도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폭격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그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추진을 해라. 이 문제를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래서 파병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됐던 거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이 보수 이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 미국이 설마 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냐 이제 이런 또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는 분명히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그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선제 타격 얘기도 하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무슨 핵 공유 이걸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만은. 핵공유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뭐 핵공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같이 공멸하는 건데 그걸 큰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구술 녹취문에 보니까 미국은 저 이 공동성명 그 초안에서 그 이 북핵 관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 모든 그런데 옵션. 예, 대통령께서는 그 표현은 군사적 해결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우리의 국방의 목표는 사실 승리가 아니거든요. 전쟁에 예방이 돼야 되죠. 네, 저는 이제 지금 그 윤모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모 씨가 왜 저렇게 전쟁에 대해서 마치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어떤 재난적인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의 예측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따로 이제 변론으로 치고요. 실제로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가 네. 그 전쟁 일으키기 전에 거의 지지율이 그렇죠. 뭐 한 자릿수 때까지 그렇죠. 거의 90% 이상 민심이 등돌 상황에서 성공 사례를 네. 벤치마킹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네. 막 국지전 뭐 이런 걸 지금 자꾸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이래도 네. 저래도 지지율이 안 뜨니까. 네. 전쟁이라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요. 왜 그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군인들이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군인이죠. 군인들이야말로 전쟁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보다도 더. 네. 근데 또 하나는 그 지상전을 겪어보지 않은 군인은 또 전쟁의 참상을 모른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이 그 영국의 유명한 몽고메리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전쟁은 그야말로 그 공중전에 의해서 폭격을 하고 그래서 마치 어떤 게임처럼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옛날 이라크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시청을 하고 마치 구경거리로 이게 지금 매우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제3자들은 마치 남의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그 국민들의 인간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여성의 희생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런 태도가 한반도가 아닌 바깥에서 일종의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의 용산에 있는 어떤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된 하나의 이유에는 자기 자신이 그 경험을 안 했잖아요. 군 경험을. 뭔가 지금 상당히 사견치 않은 이유로. 그것이 또 하나의 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원래 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미국에서도 뭐 뭐 부시 대통령이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더 전쟁에 더 과감했고 더욱더 네. 예, 그렇죠. 더욱더 호전적이었죠. 네, 그리고 부시가. 뭐 실제로 사성 장군을 했던 뭐 콜린 파월 뭐 이런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라크 전쟁 때도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월남전의 영웅이었던 캐리. 캐리는 그렇게 아주 극력하게 전쟁 안 된다라고 네.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맞섰죠. 네. 여튼 예. 노무현 대통령 그 구술 녹취문 통해서 그 2003년 취임과 함께 그 한반도 안팎에 몰아붙였던 엄청난 그 전쟁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도 미국의 예, 이 군사적인 옵션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필사적인 노력들을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예, 정말 윤석열 이 또 대통령실에서 새겨드려야 될 예,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노무현 기념관 가보니 영웅 스토리가 없네. 네. 예, 이건 이제 우리 민들레 박승철 기자가 노무현 기념. 이 박승철 기자도 처음 가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처음 그 네. 잠시 소개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머니. 노래. 어머니. 네, 네, 예, 네. 그 네. 내용이 소개가 되었군요. 네. 예. 예, 그 딱 들어가면 예, 이 어머니라는 노래를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는 그 영상이 이제. 그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노무현 기념관이 지금 이제 전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시관이 8개 전시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출생부터 성장기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 당선되기 전 정치인으로서 또 인권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당선이 되고 대통령 재임 시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7관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그 무자비한 공격, 야만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이런 전시도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전시관을 가면 퇴임 이후에 봉화에서 생활하시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민주주의 2.0에 관한 연구를 하시고 했던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기념관에는 네. 이제 노무현을 단순한 영웅이 아니고 그렇죠? 한 명의 이제 인간적인 그렇죠. 삶 진솔한 그렇죠. 삶을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이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게 2002년 정몽준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네. 후보 단일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참모들은 이제 해바라기 노래를 부르라고 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굳이 이 곡을 선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해바라기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셨죠. 좋아. 네. 네. 그런데 이 해바라기를 굳이 마다하고 네. 본인이 이 어머니라는 노래를 선곡한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본인의 예. 그렇죠. 청사진이 분명히 서 있었던 거죠. 예. 항상 뭔가 이유가 있었던 분이에요. 자기도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 선택에 대해서 네. 뭔가 이유가 있었던 어머니라는 노래를 굳이 고집했던 것도 그런 게 보인 거죠. 네. 예. 그 당시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이회창 그 대법관 뭐 감사원장까지 지냈던 우리 사회 대표적인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의 기득권 아주 초 엘리트가 키워낸 대통령 후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서민 출신 후보고 그래서 서민 중심의 세상 그리고 기득권 이 카르텔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 노래에 담겨 있던 게 아닌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꿈이 완성이 됐으면 퇴임하고 할 때 해바라기를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은 해바라기를 부를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봉화 가시면 꼭 이 노무현 기념관을 네.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록이고 그 기념하기 위한 전시지만 보고 나면 이게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한번 같이 가서 아이들에게도 꼭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무현의 이름을 빌린 또 시민의 집 노무현 시민센터 꼭 한번 예, 방문. 예. 노무현 시민센터는 저기 종로 서울에 서울에 있고 그 네. 원서동에 있고 상덕궁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그 시민들이 네.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노무현 서재도 있고 서재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꽂혀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읽었던 책, 추천했던 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꽂혀 있거든요. 서재 책을 뭐 아무 때나 꺼내서 읽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이 시민센터는 정말 그 이 기사의 제목처럼 노무현의 이름을 빌린 그냥 시민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와서 그 공유 오피스처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네. 되어 있고 그러니까 봉화 마을까지 내려가기 힘든 우리 네. 이제 서울 또는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노무현 네. 시민센터에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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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취를 느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네. 가봤었는데요. 네. 출판 기념회의가 있어서. 근데 그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널찍하기도 하고 어떤 핵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 삼았던 것이, 삼고 있는 것이 노무현의 서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노 대통령이 생전에 봤던 책들, 책들이 이렇게 다 꽂혀 있고 이제 그것이 아까 저 우리가 봤던 친필 메모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저것이 많은 그 독서, 숙고, 그런 어떤 사유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그 서재를 가면은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처음 공개되는 이제 친필 메모 그리고 이제 구술 녹취록을 통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가신 지 14주년이 되지만 역시 우리들 마음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부르려면 언제든 부활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위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특집 마무리하고 그래서 잠시 광고 말씀 올리고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이제 광고하시면 됩니다. 아, 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새로 광고 요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맥반석 버터구이 오징어입니다. 최고의 맥주 안주, 바보상회의 맥반석 버터구이 오징어를 오징어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뭐 관련이 있나요? 바보상회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니까. 공교롭게 바보상회에서 내놓는 거네요. 값도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쪼개져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게다가 무료 배송이고요. 집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다르게 캠핑장에서 또 나들이 등산 갈 때 또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의 이맘때하고는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맥주하고는 아주 환상의 짝이죠. 그리고 특히 이 맥반석 버터구이는 손에 찐득하게 묻지가 않습니다. 엄선된 오징어 원물에 무염 버터와 함께 맥반석에 꼼꼼하게 구워 찐득하지 않고 보송보송합니다.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기 바라고요. 술안주 광고를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공자 노노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손과 입이 멈추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가격 정보입니다. 그럼 광고하실 때는 그 아재 개그감을 좀 폭발하셔도 됩니다. 너무 진지해요, 지금. 80g 3팩에 16,5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 전화 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굉장히 그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광고가 아니라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저 뭐가 저 맥반석 오징어를 주문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칠 것처럼 굉장히 꼭 주문하십시오. 우리 이명재 대표님. 아 정말 저도 사실 오징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징어가 항상 그게 불편하잖아요. 손에 뭐가 묻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없네요. 그게 없어요. 고추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찐득하게 묻지 않는다. 아, 찐득하게 묻지 않는다. 아, 또 하나 없는 게 있긴 하네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맥주 안주로 좋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 중에 술을 마실 수는 없고요. 하지만, 오징어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 우리 건배, 이거를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건배사를 한번 해볼까요? 건배사? 우리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더 탐사하기도 참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끔 제가 쓰는 건배사가 있어요. 승리, 빅토리. 근데 이제 빅토리를 노래한 오페라 아리아, 우리가 잘 아는 오페라 아리아가 하나 있잖아요. 광고보다 더 깁니다, 이게.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나오는 마지막 유명한 아리아죠. 공주는 잠못 이루고 네순 도르마. 그 마지막이 빅토리예요. 빅토리. 근데 이태리 말로는 이제 빈체로이죠. 빈체로. 자, 건배를 하시죠. 맥주로가 생각을 하고
자, 잔을 들어 올릴 때는 채운 채로, 네. 내릴 때는 빈 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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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상당히 수준이 있어가지고 웃기가 좀 어려운데 네. 광고보다 건배사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또 서거 14주년에 맞춰가지고 마침 또 브랜드도 또 바보상입니다. 그러네요. 네, 바보상에서 정성들여서 만든 맥반석 버터구이 오징어 예, 주문 부탁하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고 이제 예, 남은 후반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으로운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스튜디오 더 탐사 예, 구독과 함께 예,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간 뉴스 좀 간단히 예, 빠르게 좀 네. 한번 짚어보고 네. 가죠. 네. 먼저, 공평지구 최운선 아파트 개발 의혹, 예, 결국 면제부 받았다. 네. 예. 양평 공공지구죠. 양평 공공지구. 예, 양평 공공지구. 예,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른바 본부장 비리의 하나의 압축판이잖아요. 네. 예. 그 처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같이 연루가 돼. 그리고 거기다가 당시에 이제 그 군수였던 며칠 전에 이제 의원직이 네. 박탈되긴 했지만은 김선교 의원이었죠. 네.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 상황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가 네. 된 윤석열이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양평지구를 관할하는 네. 여주지청장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이것을 경찰이 아니 면제부를 주고 다만 그 처남이죠 윤 처남 아니고 아들 그 김진우 씨인데요. 예. 그 개발 부담금을 네. 갖다가 뭐 좀 적게 내려오고 네. 뭐 일부 뭐 증빙을 뭐 유조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아닌가요? 아 김건희 씨 오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의 처남. 처남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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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남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기소 의견을 낸 거죠. 그런데 사문서 위조 아주 사소한 예.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1이나 2 정도를 네. 가지고 무죄 예. 아니면 벌금형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부실 수사이기도 하고 기획된 부실 수사이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최은순 일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걸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네. 마치 저것이 어떤 그런 사소한 기소 하나가 상당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양평 공공지구에 대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이 벗어진 것처럼 이제 네, 그렇죠. 결백이 밝혀진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 보도를 한 거죠. 예, 우리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가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은 저 사건의 내막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이제 최은순 씨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도 저 사업의 투자금 8억 원을 이제 직접 이제 끌어오는데 네. 또 관여를 했었고 개발 부담금이 놀랍게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그렇죠. 넘기고도 한 푼도 안 내. 그렇죠. 예, 신공을 선보였던. 예, 근데 여기에 아무런 범죄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단 한 번도 소환이 안 됐죠. 소환이 안 됐죠. 네. 네. 신성 가족입니다. 네. 네. 이분들은. 네. 자, 다음 이제 윤석열 징계 네. 항소심. 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원고대 윤석열 피고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아주 충실한 뭐 신복이라고 해야 될 그 한 모 씨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패소할 결심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죠.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피고가 네. 윤석열 검찰 아니죠 원고죠. 원고죠. 그렇죠. 자기가 원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냈던 것이니까. 그런데
원고의 승소를 위해서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애당 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제 김용민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지적했던 한동훈 장관이 대무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를 네. 주장했던 것이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징계 무효 소송, 추미애 장관 있을 때 받았던 이 징계 무효 소송에 대한 이걸 국가를 들여서 수행해야 될 사람이 우리 법무장관인데 네. 그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측근 중에 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제대로 소송을 수행하겠냐. 이거는 이해상충이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인은 이 소송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네요. 거의 뭐 이 지금 이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될 법무부 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거꾸로 원고도 찾아내지 못한 뭐 징계 절차에 하자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감찰을 개방직으로 임명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맞죠.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 원고 측 변호사도 주장하지 않았던 논리를 네. 피고 측이 네. 피고 측 변호사 법무부가 야, 절차적 하자 원고도 생각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끄집어냈군요. 정말 패소할 결심입니다. 네. 이건. 야, 참. 근데 이런 소송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의도된 패소 또 뭐 기획된 패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 그 법 쪽에서 이런 이거 사실 이거는 그 법적 윤리예요. 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한번 제기해 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애당초에 윤석열 보통 사람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 징계 이걸 취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가서 결국은 추미애 대통령의 징계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자기는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당했다는 걸 입증해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법무부 자체 이 법무부도 얼마나 이게 지금 곤욕스럽겠습니까? 네. 이게 저주기 시합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식 정의죠. 네. 이런 정의를 세운 데는 추워도 네. 빈틈이 없게 하려고 하는 네. 윤석열식 정의의 완결판이죠 거의.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축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이쪽에 이제 그 골대를 향해서 이제 그 공을 찬 건데 그걸 막아야 될 법무부가 이 골대까지 옮겨가면서 지금 골인을 지금 시켜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무할 때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무무가 아니라 네. 법이 없는 법무부가 되고 있다. 아, 무법 없을 무. 네. 네. 말 그대로 예, 허무 계급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한다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네. 윤석열의 상습적인 플립플롭 그리고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나 뭐 이런 내용인데 플립플롭은 뭐냐면요. 영상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퍼덕퍼덕하는 소리 예, 그리고 퍼덕퍼덕 소리를 내는 슬리퍼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인의 말 바꾸기 정치적 배신 이런 이제 뜻이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플립플롭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트럼프가 자꾸 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뻔뻔스럽게 말 바꾸고 예,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그 세계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한수 위 같아요. 아니면 그냥 트럼프한테 배웠는지 모르겠고. 예,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 슬리퍼가 이게 플립플롭이라고 불리우는 슬리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오른쪽 왼쪽 슬리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돼 있고 몇 가지 이제 문장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왼쪽에 했던 얘기하고 오른쪽 얘기하고 이제 말바꾸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하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마치 그런 거죠. 네. 이제 이런 슬리퍼를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천 개를 찍어가지고 팔았는데 금방 완판이 됐다.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플립플롭을 얘기를 했냐면
뭐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말바꾸기인데요. 이번에 간호법 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후보 당시에 대한 간호협회를 찾아가서 간호사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을 그 증진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 입법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지금 말바꾸기를 한 거죠. 플립플롭을 한 겁니다. 본인은 뭐 말바꾸기가 아니라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1년 전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근데 이제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1월 달에 있었던 양곡관리법도 또 말바꾸기를 한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할머니 찾아가서 일본에게 반드시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일본한테 100년 된 일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말을 바꾸고 또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판과 이런 것들을 받겠다. 심지어 뭐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NL 코리아라는 프로에서 그 유명한 인턴 기자 주현영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정치에 대한 풍자, 비판 이런 것들을 그 허용하시겠냐 물어봤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풍자는 권리다. 풍자는 권리다. 권리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차 이 그림에 대해서 상을 줬는데 이거를 취소 뭐 하라는 식의 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이 그 말바꾸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을 안 한 것을 넘어가지고 언론들이 거꾸로 이 말바꾼 그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그렇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 당초 그 대통령의 이제 공약을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한 내용들을 이제 그 입법한 이 본회의 통과시킨 이제 그 행위를 이제 거야의 횡포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뭘 해도 항상 자기를 정당화해주는 언론들을 믿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을 심지어 대선 공약도 불과 뭐 몇 년 전인 모르는데 1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이 대선 공약을 이렇게 막 뒤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정부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플립플롭 슬리퍼를 누가 빨리 개발을 하면 우리도 금방 완판될 것 같아서 우리 더 탐사몰에서 한번 저 플립플롭 슬리퍼를 한번 주문 제작해 보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제도를 묻지 않는 언론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일종의 백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당장 상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미디어 비평도 사실 그런 작업에 일환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욱더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월이 가고 이제 그 7월 또 나가보면 우리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제 3주기가 되나요? 벌써 그렇죠. 3주기를 앞두고 다큐멘터리가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보일 예정이죠.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의 어떤 제작 발표회를 가진 것인데요. 5천 명이 후원에 참여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다큐의 제작 사실보다도 이것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작 발표회에 와서 사실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걸 보도하고 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거나 또 했더라도 이 같은 다큐를 만드는 것 자체를 2차 가해인 것으로, 그렇게들 이제 보도를 했죠. 저는 사실 이게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진보시키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한편 매우 단순하게 전개돼서는 또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염려를 자아내는 상황이 지금 특히 박원순 시장 사태에서 특히 많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쪽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발언, 다른 쪽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결국 철저한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뭔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것이 이 다큐의 제작 목적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줬는데 여기서 저는 단순하게 박원 시장에 대해서 정말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력한 언론들은 둘째치고라도 이른바 우리가 진보라고 편의상 분류하는 그런 언론들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걸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다큐를 만드는 것 자체를 불순하는 것으로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 또 주작을 했군요. 네. 근데 이 박원순 다큐의 제목이 그 첫 변론이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변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을 대신해서 박원순이 모든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원순 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쏟아지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최소한 변론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올바른 이제 그 공론의 형성인데 이제 박원순 다큐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이 하지 못한 첫 번째 변론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마침 이제 발표를 했던 날에 또 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에 대한 2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 박원순 이 사건과 관련한 그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하셨다고 실수를 하신 거죠. 실명을 좀 공개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에 고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받으셨죠. 근데 여기서 2심에 최후 진술을 통해서 김민웅 대표께서 한 그 말 속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데 필요한 어떤 올바른 관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태도가 쥐박이 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질문의 권리이다. 질문의 권리.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태가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질문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마침 근데 어떤 분이 올린 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정치학자입니다.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누구보다도 여성들의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따왔는데 일부 여성들은 공개적 망신과 보복에서 희열을 찾고 일부 남성들은 이에 분노로 응답한다. 미투 운동의 일부의 보복적 분노. 이것은 성평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이 영화 그 원작이 있지 않습니까?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네, 손병관 기자 그 원작을 그 가지고 이제 영화화 한 다큐멘터리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손병관 기자가 계속 그 던지는 그 질문은 뭐냐면, 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제기한 거죠.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널리즘의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저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이 그 저널리즘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압도당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페미니즘. 네, 페미니즘의 잘못된 측면. 예.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언론인들이 한번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있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네. 질문을 하는 게 바로 네.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데요. 맞습니다. 이 잘못된 페미니즘에 의해서 모두가 다 2차 가해자가 그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
이 된 거는 글쎄 이거는 이게 저널리즘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페미니즘 문제에 대한 사실 이건 페미니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인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야 돼요. 예. 이 다큐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뭐 다큐 이 부분들이 저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변론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결백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저 피해자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엄청난 언론 보도들 쏟아낸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그건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과연 뭐가 진실인지를 사실은 그 시청자, 독자 이런 분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네. 언론의 몫인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다큐는 언론에 다하지 못했던 책임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3년 후에 첫 변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 선보이게 되는데 어떤 7월 달에 큰 또 네. 격변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자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김남국 이슈. 네. 결국 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그렇습니다. 1년 평가를 네. 뒤덮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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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민들레와 그 협업을 하려고 하고 제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 관련한 뭐 단체, 기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윤석열 1년을 덮은 김남국 이슈라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한 또 SNS에 많은 그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저렇게 추출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제 저런 분석을 제공하고 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스피치 로그라고 하는 스피치 로그. 스피치 로그. 예, 예. 바로 거기서 이제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주간 단위의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좀 자세하게 저희 기사를 통해서도 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하고 싶은데 저희 민들레 기사들이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이거를 뭐 전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이제 많이 좀 미흡하죠. 그런 전파 경로가. 그런데 근데 마침 저 지금 저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민들레 기사를 저렇게 전제하는 그런 일종의 저것도 이제 유사 미디어인데 유사 포탈이라고 할까요? 세이버라고 하는 네. 그런 데가 최근에 생겼고 저희 민들레 기사도 네. 세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이버란 데는 좀 약간의 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 업체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디어 시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태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좀 더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포털에서 뉴스를 공짜로 보는 미디어 시장을 이제 거쳐서 뉴스 광고 수익을 독자와 나누는 그런 미디어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선별된 뉴스를 가지고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맥락과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세이버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독자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또 하나는 세이브, 저축해준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저것이 하나의 독자들에게 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민들레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민들레의 뉴스를 유통하면서 저 세이브는 또 저 회사는 저 회사대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저 같은 어떤 의미, 목표를 네. 가지고. 그러니까 세이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렇죠. 네. 네. 큐레이션. 네. 큐레이션을 해주는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워낙 지금 포탈에 네. 그
볼 필요도 없고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그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 또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잘 만들어진 뉴스를 큐레이션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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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애당초에 저희 이제 더탐사가 그 지향했었던 이제 사회 공헌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포털을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이버가 그 이 민들레와 함께 이제 그 시민 포털 기존의 그 네이버라든지 이제 다음을 대체하는 정말 말 그대로 시민 포털로 가는 저는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들레와 함께 이 세이버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네. 세이버에 올라오는 뉴스를 네. 통해서 네. 예,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휴대전화에 앱이 있습니다. 세이버라고 치시면은 앱을 설치할 수가 있죠. 네, 예. 좀 더 세이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유시민 작가의 칼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실린 칼럼인데요, 김남주 시인 평전을 가지고 소재로 쓴 글인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천벌 같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김남주 시인의 말씀이에요. 예컨대 이제 80년대 전두환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네요.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였네요. 그 인혁당 재판으로 재판 바로 다음 날에 사형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김남주 시인이 천벌 같은 건 없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와 더욱더 겹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던지고 있다고 봐요. 천벌이 아니라 인간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하는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케 해주는. 옛날에 존 스튜어트 밀이 뭐 자유론에서 그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그 네. 인류에서 가장 달콤한 거짓말은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 네. 이게 가장 달콤한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인간이 노력하지 않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역사의 진보는 고통스럽고 더디다.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우리,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에 또 다른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동지였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14주기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